예, 백호남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는데요. 오늘 할 일은 그 야마 SX420 엔진하고 스턴드라이브 연간 정비예요. 작업 내용은 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뵐게요. 예, 저는 지금 그 제주 김영항 에와 있습니다. 김영항 마리나에 와 있고요. 보이시는 UF28 연간 정비를 하러 왔죠. 일단 드라이브 오일부터 빼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드라이브 오일은 물론 당연히 밑에서 빼는 거고요. 오일은 근데 깨끗하네. 요 위에 숨구멍으로 열어서 하는 겁니다. 뭐 기왕에 뺐으니까. 예, 유수분리기가 원래 없는 배라서 유수분리기를 새로 장착할 겁니다. 저희 공급하는 유수분리기인데요. UF 같은 경우에는 요 면이 얇기 때문에 여길 뚫어 갖고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착할 자리를 요 지금 벽자리 여기다가 이렇게 달 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달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PE판으로 만든 브라켓을 제공해 드리죠.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해갖고 조자리에다가 달 겁니다. 그리고 호스 들어가는 라인을 중간에 연결해서 이 라인을 풀러서 이 라인은 유수분리로 가고 유수분리기에서 이 라인으로 다시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관이 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자재를 호스 자재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내놨습니다. 호스 여기 있네요. 멀리 오면 준비할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세우고요. 저희가 드리는 브라켓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맞춰갖고 사용하시면 되고, 유수분리기에 맞게끔 구멍을 다 뚫어서 드립니다. 물론 볼트도 드리죠. 그러면 볼트를 끼워서 유수분리기가 뭐한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구멍에 맞추면 되겠네요. 이제 유수분리기가 다 달려서 에어백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휠 눌러도 되고요. 이 엔진은 여기 전동식 연료 펌프가 이것도 없네요. 이것도 생략해 버렸네. 그냥 이걸 눌러서 빼면 되고, 유수분리기는 물이 차면 저 밑에 빨간색 코크 보이시죠? 저걸 풀러 가지고 물을 빼고 그다음에 요 위에 열어서 필터만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진 오일 갈고요. 오일 필터 여기 달려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해수 펌프 뜯어서 임펠러 바꿔줄 겁니다. 예, 엔진 오일 뽑는 건 역시 이 야마하 엔진도 여기 요거 지금 엔진 오일 딥스틱입니다. 요걸 빼고, 그다음에 일전에 보여드렸던 요 핸드 펌프를, 역시 멀리 다닐 때는 이게 좋습니다. 여기다 꽂고, 아이고, 이걸 조여서 냈고요. 그다음에 빈통으로 배추로스를 올려주고, 열심히 펌핑을 하면 나오네요. 보이나요? 예, 시커멓게 오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펌핑을 해서 뽑으면 됩니다. 멀리 출장 다닐 때는 큰그 진공펌프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특히 제주도는 이런 펌프를 쓰죠.
그리고 이게 되게 빨리 나옵니다. 생각보다. 야마스턴 드라이브는 이 안에 클러치가 중요하죠. 이 클러치를 구동시켜 주는 건 오일입니다. 유압식이고 그 유압식 오일이 순환을 하면서 뒷거리가 걸러지는 필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필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깨끗하네요. 운항 중에 스크류에 줄이 걸려서 만약에 운항 중에 줄이 걸리면서 뭐 엔진이 꺼질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이 안쪽에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서 요 안에 디스크가 이제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고 이 닳아버린 깨지거나 닳아버리거나 타버린 디스크 가루가 바로 여기 필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지고 다시 기아를 넣었을 때 기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진 후진 전부 다. 그러면 여기 필터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그러면 여기 디스크를 확인해야 되는데 뜯어서 네, 일단은 급한대로 당장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육상으로 배를 올려서 요 필터만 뜯어서 청소를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긴급하게 운항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꼭 디스크 상태는 확인해야 되겠죠. 더 풀러냈고요. 새거 오일필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 자리에 오일필터 끓으면 이제 오일이 흐르니까 걸레를 받쳐놨죠. 오일필터는 아시죠? 오일 살짝 가스켓에 바르고 가급적 너무 강하게 안 조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 가는 건 다 됐고 오일만 붓기만 하면 되네요. 연료 1탄은 국산 필터로 대체가 돼 있어서 뭐 굳이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갖고 온 순정품 필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헤스펌프를 뜯어 보겠습니다. 자, 임펠러를 헤스펌프를 뜯어서요. 아이고, 어두워서 안 보이네. 예, 임펠러 있는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임펠러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잘 뜯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안쪽에 실링까지 같이 바꿀 겁니다. 예방적으로. 자, 임펠러 빼고 실링도 한번 뜯어보죠. 예전에 진도 편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소리가 다 됐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그 오일 쪽, 요쪽, 이쪽 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깥쪽, 물 쪽, 펌프 쪽 실입니다. 여기서 실이 두 개가 들어가죠. 똑같은 게. 임펠러 바꿔드리고 장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인해보죠. 오일 가리고 필터 가리고 늦은 시간으로 치면 될까요? 펌프 보수했고요. 으습 올리기 이런 식으로 예. 장착을 드렸고 예, 예. 뭐 그러합니다. 다음에 스턴드라이브 오일 갈았고요. 이제 내려서 물 위에서 한번 시운전도 좀 해보고 뭐 옆까지도 예. 점검해보죠. 예, 이제 내려야 카고 크레인을 불러서 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긴급상황 발생으로 시운전을 중단하고 배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엔진을 지금 내려봤거든요. 배기가스도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원인이 아래쪽에 보시면 짐볼 아래쪽이 구멍이 뚫려서 삭아서 짐볼 하우징이 삭아서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뻔 했죠. 짐볼이 뜯어졌고요. 엔진은 그냥 정위치로 놨습니다. 물 샌 자리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배기 라인이에요. 양쪽 구멍이 여기 배기 라인이고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노드 관리가 아마 잘못됐는 모양이죠. 그 전에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여기가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뚫려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물이 심하게 배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엔진을 내렸네요. 이거를 일단 공장으로 다 올려서 이 뒤쪽 이 판 있죠? 짐볼 그 하우징, 요 하우징을 갈든가 아니면은 뭐 중고를 구해서 조합을 하든가 뭐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이 됐네요. 뭐 좋은 결과는 아닌데 아무튼 그나마 그 배를 내려서 누수되는 폭이 원래 그거 뭐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다시 내려서 잘 타게 만들어드리면 되겠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배고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